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제주도 지금 난리가 났으며 중국인 범죄 급증, 대만의 무서운 경고, 제주도 지금 중국 섬으로 변해가,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정책을 폈습니까? 문재인이가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라며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랑 함께 하겠다라고 만든 정책이 신남방 정책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곳곳에 얼마나 중국의 블랙머니, 검은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주도 사태도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에서 카지노 빚 둘러싼 외국인 범죄 증가, 경찰 강력 대응. 자, 오죽했으면 대만 언론이 강력하게 경고했겠습니까? 제주도,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무서운 경고. 대만 언론, 중국인 몰린 제주 실태 보도, 한국 투자 이민 문턱 낮은 점 문제로 지적, 중국인들 한몫 챙기려 제주 땅 사들여. 지금 뭐 제주도는 끝났다고 봐야, 제주도는 끝났다고 봐야죠.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카지노 빚을 둘러싼 각종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청과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및 관광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카지노 이용, 빚 등으로 빚어진 이따른 외국인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 범죄 특별 단속 기관으로 설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인 경우에도 출국 정지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주 경찰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중국인들의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카지노에서 외국인끼리 고금리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이로 인한 불법 감금과 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카지노에서 사용할 자금을 이자 10%에서 15%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빌린 20대 중국인 여성이 약속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대 중국인 여성을 중국인 두 명이 호텔에 감금을 하고 이 소식이 나온 이후 경찰이 긴급하게 중국인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A씨 등 중국인 5명이 30대 중국인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 A씨 등은 중국인 B씨에게 카지노 자금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율을 10%에서 20%로 올렸고 이에 중국인 B씨가 거래를 무효로
하려고 하자 호텔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달 14일에는 제주시 2도 2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카지노 빚을 갚지 않은 중국인을 상대로 대낮에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 8명이 무더기로 붙잡히는 등 지난달에만 5건의 카지노 빚 관련 충격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은 이 2023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12월 기준 63만 6천여 명으로 같은 해 기간, 같은 기간 7만 2천여 명보다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외국인 카지노의 총 매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1,995억 원으로 지난해에 807억 원에 견조 147%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카지노 관련 외국인 범죄가 5건이 일어나 관련자 18명 모두 긴급 체포해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출국 정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다 중국인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야, 제주도, 제주 경찰들, 아이고, 중국인들, 뭐 중국인만 있겠습니까? 조선족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대만의 경고가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이 많아지게 된 충격적인 이유는 낮은 투자 이민 문턱 탓이라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언론이 제주도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며 무서운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19일 현지 시간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 거리 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 하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에 달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에도 108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 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약 981만 제곱미터, 300만 평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합니다. 대만 매체는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 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 원, F5 영주권 비자는 15억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소 40억 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한 곳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대만 언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 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의 한 거리에서 중국 아이가 대변을 본 일도 거론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나왔을 때도 제주도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 제주도 땅에 43.5%. 그러니 제주도 망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 한국 관광객들 대부분 다 일본을 가지요. 일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